나는 꼭 여러분에게 또 내가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부르면 좋은데 대개는 꼭 다 망해야 오더만 내가 보니까. 예?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가 없어서 나는 참 그런 게 갑니다. 우리는 벌써 상대를 알아서 안 되게 생기면 빨리빨리 항복을 해버려. 우리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고 뭐고 해보자. 그냥 다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망치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주의 종들이 이런 갈등을 한 번씩 겪더만 대개는 내가 이거 지금 목회를 하는 거냐 이거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 목회와 먹고 사는 문제가 혼돈이 올 때가 있어 이게 내가 이거 진짜 이거 먹고 살라고 이걸 하는 거냐 이거 진짜 소명과 사명을 헷갈릴 때 근데 그게 꼭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왜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적어도 목사가 내가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지 먹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그런 혼동의 정립이 없이 목회하면 목회 못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런 혼돈을 한번 겪어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그런 어려운 지경을 한번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의 근본이 흔들리는 어떤 경험. 이게 제가 결정적으로 말 주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더 어떻게 자세하게 말을 못 해주는데 뭐든지요 한번 근본이 이렇게 헷갈리는 근본이 갈등을 느끼는 그런 고비를 한 번은 겪어서 거기서 정립이 돼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돼 잘 들으세요 그래야 고생을 알아야 자세가 틀려지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딱 보면 자세가 저 고생 더 해야 되겠는데 맞는 말이에요 저 고생 더 해야 돼 저거 저 하는 거 보니까 저 고생 더 해야 돼 맞아 그 고생 더 합니다 그거 고생을 되게 한 사람은요 그런 건 문제도 안 되게 일어나갑니다 이겨나가고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이거 무엇이 어려워 실력이 없는 거지 아니 솔직히 무엇이 어려워 실력이 없는 거지 봐봐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공부 못하는 놈들 선생님 안 배운 거 나왔는데요 안 배운 거 나왔다고 할 때 공부한 놈은요 저것들은 다 틀렸다 알아요? 무엇이 경기가 어렵고 불황 웃기고 있네 불황 속에 되는 집은 더 잘 우리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이거 뭐여 막 이 빵 요새는 그 유행이 막 찐빵이 막 아이고 볼기짱만이야 막 있다만 왕찐빵 요새 그거 유행어도만 이제 줄을 막 20m 30m씩 서서 사 먹어 그거 왕찐빵 그거 이제 개업 예배를 딱 드려주면 무엇이 장사가 안 돼 20m 30m 줄 서서 사 먹는다니까 30분씩 기다렸다가 왕찐빵 뭐가 요새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네. 안 되는 게 다 안 돼요? 아 요새 진급 힘들어. 그러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했대야? 아이고 목사님 뭐 아내가 얼마나 싸난지. 무엇이 아내가 싸나? 네가 약점 잡히고 살아서 그러지. 내가 아는 남자는요 큰 소리 한번 안 쳐도 꼼짝 못하대 여자가 큰 소리 한번 안 쳐도 왜? 완벽하니까 왜 여자가 남자를 우습게 하는 줄 알아 자꾸 실수하니까 그래 가짜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아내가 신랑 까보면 그냥 회개해야 돼 아내 탓할 게 아니라 이제 마음에 들어 이런 얘기는 하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 여자가 나를 무시합니까? 잘못 사는 나를 용서해야 주옵소서. 이래야 돼. 이놈 옆에 내가 신랑 알기를 우습게 우습까 우습게 알지. 귀신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우습게 하는 건 네 속에 성령님이 계시냐 그 말이야. 그래 이 세상의 원리가 첫째 사랑의 원리가 있어 무슨 원리? 사랑. 그래 우리 몸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가정도 사랑으로 유지되고
교회도 사랑으로 유지되고 다 나라도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 사랑의 균열이 오면 몸도 균열이 오고 부부도 균열이 오고 교회도 균열이 오는 거야. 내가 지금 현대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교인끼리 싸우느라고 교인끼리 진액을 다 빼서 마귀하고 그냥 싸울 힘이 없어. 그냥 날 잡아먹어라 이 자석아. 아니요. 지금 보세요. 신경을 똘똘 뭉쳐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써야 되는데 교인끼리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마귀하고 싸울 힘이 없다니까. 상당수 교회가. 예.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요. 개척을 내보내줘 버려. 거기다가. 예. 가지고 원로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다 가버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크고 여기는 여기대로 크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년 하다가 이제 진짜 힘없으면 이제 진짜 은퇴를 시켜. 그리고 거기다가 또 부목사를 또 심어주면 교회가 커져가 나죠.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네?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원로 목사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올인하거든요. 생명을 내걸고 오니까 문제가 생명을 걸고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은퇴를 하자니 말이오. 할 수가 없어. 은퇴를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의 그 갈등이 교회마다 심각해. 갖고 미국에서는 아예 그게 문제된 교단은 아예 은퇴하면 몇 킬로 반경은 못 들어오게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오. 그러니까 그런 걸 스스로 교회도 새롭게 교단도 살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약간의 희생이. 근데 그 약간의 희생은 왜 해야 되냐? 잘 들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보면 누가 더 오래 살아? 여자가. 언뜻 보면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왜 강한 남자는 빨리 죽고 약해 터진 여자는 오래 살까? 여자가 40 넘으면요. 아이고, 달고 살아. 그런데도 82살까지 살아. 남자는 한 번도 아프다고 안 하더니 그냥 죽었어. 그 길로 그냥 매가리가 없어.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여자는 희생을 해요. 무슨 희생을?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한 달 동안 피를 모았다가 아기가 안 생기면 쏟아. 또 피를 모았다 쏟아. 그러니까 여자 피는 항상 깨끗해. 남자는요 피 쏟으면 죽는 줄 알고 그냥 그 피를 썩은 피를 다 갖고 가. 그러니까 피가 탁해서 빨리 죽는 거예요. 고인물이 썩듯 탁한 피 때문에 빨리 죽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교회가 퍼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퍼낼 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두 줄을 이쪽 두 줄 앉은 사람 일어서 해가지고 나가서 개척해 하고 뛰어보세요. 그러면요 여기 사람들이 조금만 전도면 이거 금방 채워진다니까. 근데 이게 왜 안 채워지냐. 있으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있으니까.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그래. 하이 나 참 진짜. 우리 몸의 원리는요 피를 빼내면요 피가 모자라니까 피를 만들어요 금방.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부흥의 기념으로 교회 하나 만듭시다. 아멘을 안 하나. 아멘을. 자신이 없으니까. 지비는 그게 자꾸 새똥 빠진 소리 할 거예요. 그래? 지금 아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좀 이따가 얘기가 나와요.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도는 원리, 회전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 돌아. 하나님이 다 돌게 해놨어. 지구도 돌고 돈도 돌고 피도 돌잖아. 이 피가 돌다 멈추면 죽는 거예요. 피가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지구도 돌다 멈췄다고 해보세요. 큰일 나지. 인류 종말이 와버리지. 다 돌아. 돈이 왜 부둔하게? 돌다 멈춰서 그래요. 돈만 돌면 부둔 안 나는데. 다 돌아 이렇게. 그 가운데 아주 오늘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가 있더라는 게 세상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해주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63년도에 제기한 학설, 가설인데 이후에 과학자들이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살다릅니다. 치카치카시 날갯짓하면 어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살다르면 한 달 뒤쯤 뉴욕에 폭풍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나비 한 마리의 베이징에서 날갯짓이 한 달이 지나면 뉴욕에 폭풍이 돼서 온다. 그거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버터플라이 이펙트. 한국말로 나비 효과라.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자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일곱 가지 나비 효과를 수도 없이 많은데 아주 중요한 일곱 가지 나비 효과를 가르칠 테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한 마리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뭔 짓을 하자. 그렇지.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뭐가 돼요? 나비가 돼요. 뭘 하자. 그렇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날갯짓이 한 달쯤, 1년쯤, 3년쯤, 10년쯤 지나면 이게 한국에 이제 뭐가 돼가지고 폭풍이 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예. 그 가운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인류 구성의 날갯짓을 한번 봅시다. 자, 누구?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 자,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담을 딱 하나 만들어요. 그럼 잘 보세요. 서울 시내에 딱 한 명만 산다. 어떻겠어요? 이제 좀 설교를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봐봐. 그냥 꼭 여러분 앉아있는 폼이요. 꼭 모든 걸 도통했냐. 아니면 모든 걸 포기했냐. 그냥 서울 시내에 사람이 딱 한 명 산다. 어떻겠어? 외로워? 그거는 집이 생각일 뿐이지. 예. 천만이 살다 혼자 사는 외롭지. 원래 혼자 살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지. 옷 입을 필요가 있어 없어? 예? 보는 이가 있어야지 옷을 입지. 뭐야 아무나 그냥 혼자 사는데. 그냥 혼자 살아 이렇게. 혼자 살아.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담이 혼자 살면서 하나님, 아 여자 하나 만들어 줘봐요. 어떻게 혼자 살게 해요. 이게 아니고 그런 줄 알고 살았어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건 보기 좋지 않다 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여자는 기도 응답으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준 거야. 그 알아서 준 여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남자는 그것 좀 알고 사세요. 꼭 집에 가면 그 얘기를 해주세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시작. 뭔 말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좀 구어체로 해봐요.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그건 책 읽는 거지. 에? 문어체로 하지 말고 구어체로. 내가 이걸 다 깨닫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기는 내가 깨달았지. 세상의 뽀뽀를 이쪽 귀때기에서 이쪽 귀때기까지 뽀뽀뽀뽀뽀뽀 제대로 깨달았다 이거예요. 제대로. 근데 그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집이 선물입니까? 자동차가 선물입니까? 돈이 선물입니까? 아내보다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선물을 선물인 줄도 모르고 왼수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오염된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이제 꼭 내일부터 신랑 퇴근하면 여보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그 좀 여수짓 좀 해봐. 아우 그러면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러면요 좀 아이고 그래 여보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선물 콕 보듬고 방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려면 살다가 별소리 다 들어본다.
말을 해도 진짜 뻔뜨였기는 아이지. 아, 신랑 일찍 들어오면, 아, 그 여보 오늘 일찍 오니까 참 좋다. 이러면 좋으려면. 별일이다. 너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도 있고. 뭔 말을 그따위로 하냐, 진짜. 딱 집에 들어가 아내가 있어. 아이고, 여보, 하루 종일 심심해서 어떻게 보냈어? 아이고,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그냥 집안이 꽉 찬 것 같다. 이러면, 아이고, 별일이다. 너 엄마가 집에 다 있고. 그게 말이냐? 평생 배운 게 말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아유, 정말 인간들 치고는. 아유, 진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고 사냐, 진짜. 그 좋은 얘기들 다 놔둬.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시작. 그렇게 깨닫고 사는 게 가장 제대로 정상으로 깨달은 거요. 자, 봐요. 이 넓은 지구에 딱 두 명이 어떻게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둘이 얼라리 꼴라리 하더니 애기 하나 낳고 얼라리 꼴라리 하나 낳고 지금 와서 보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도 68억이 사러 간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뭔 짓던 거요? 날갯짓을 합니다. 이 날갯짓 허서 이게 몇천 년 지나다 보니까 죽은 사람 다 빼고도 68억이. 이 나비 효과가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인류를 만드는 데는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이거 딱 몇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명. 그 OCN에서 나온 영화 가운데 아포칼리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어요? 예?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바쁠까요? 제가 바쁠까요? 객관적으로. 내가 바쁘죠. 그럼 바쁜 나도 봤는데 한가운 너는 무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너 뭐하고 사는 거냐, 인생을? 응?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인생을 내가 볼 때는 살 줄을 몰라. 여러분, 땅에 살면서 하는 일들은요, 죄 빼놓고는 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 빼놓고는. 먹어도, 마셔도, 입어도, 가도, 봐도, 해도 이게 천국 가면 영원히 다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거요. 사람들이 그걸 그냥 먹으니까 먹는 줄 알아. 어? 그러니까 나는 밥을 해도 절대 그냥 하지 마. 오, 이 밥. 천국 가면 다시 해볼 수 없는 이 밥. 오늘은 뭘 해 먹을까? 이렇게 좀 해봐. 그렇게 하면 재미도 있고 맛도 있으렴. 썩게 그냥 어지간히도 때도 빨리빨리 돌아왔다네. 그냥 아이고 씨. 아이고 그냥 우주인 식사는 어디 갔게야. 그냥 하나를 먹으면 하루씩 안 먹어도 되는 것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해먹고 뭐 하려고? 밥 안 해먹고 뭐 하냐 그러면. 어이. 아니 왜 여자가 밥 오는 걸 귀찮게 생각하냐 말이오. 그냥 줄 아유 뭘 해먹을까 뭘 해먹을까. 여보 뭐 먹고 싶어요? 말만 해봐요. 아 이렇게 목사가, 아, 주여, 또 설교라, 이리 하지. 에따, 씨, 주일날은 어지간히 또 빨리 돌아왔다네. 그러면 목사가 뭐 하는 거야? 학생이, 아, 오늘 학교 가는 날 이리 하지. 썩게, 씨. 학교 안 다니는 나라 없나? 그럼 학생이 학교 공부하고 뭐 하는 거야? 다 그게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내가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본질이 힘든 거예요. 아빠가 출근이 힘들면 뭐 어디다 써먹어 그거. 엄마가 살림이 힘들면 어디다 써먹어. 애가 공부가 힘들면 어디다 써먹어. 목사가 설교가 힘들면 어디다 써먹어.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막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아니요. 그냥. 세상에 그 천하의 세계적인 조용규 목사님이 날 보고 그래.
장목사님, 나는 설교를 50년 한 사람입니다. 50년을 설교한 내가 장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어디서 그렇게 졸졸졸졸졸졸졸 나오냐는 거예요. 신기하대. 50년을 설교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봐도 신기하대. 근데 또 쥐뿔도 별것도 아닌 사람은 또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야 또 나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내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조목사님 모르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무조건 웃으세요. 무조건 웃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사람이 훌륭하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은 1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다고. 목사님은요, 20세기 다 뒤져도 다시는 안 나옵니다. 보통은 훌륭하면 1세기 한 명 나올까 말까 하지만 목사님 같은 분은 20세기 다 뒤져도 안 나옵니다. 그냥 웃다 가세요. 그냥 웃다가. 누가 뭐라고 내가. 지가 뭐 알고 뭐라고요. 나는 진짜 나는 양면적으로 항상 말을 하려고 내 노력하니까 균형 잡아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어. 그런 너는 뭐냐. 텔레비전에서 누가 해답을 줬어. 너나 잘하세요. 뭐 이효리 씨가 어떻고 무슨 뭐 송대관 씨가 어떻고. 너 송대관 씨하고 놀아봤냐? 응? 그분 한번 모시려면 1,000만 원 줘야 돼. 노래 한번 부르는데. 응? 이효리 씨? 3,000만 원 줘야 돼. 너는 노래 부를 때마다 500원씩 내야 하잖아. 내가 네 얘기 하대? 대통령이 네 얘기를 하대. 이효리 씨가 네 얘기를 하대. 너 혼자 다 얘기하잖아. 내가 그를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가 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우, 나는 뭔 말이 그냥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주옥 같은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 응? 내가 너를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어. 그가 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야. 봐요. 우리는 대통령을 뭐 개나거리나 다 얘기해. 근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네 얘기 하더냐 그 말이야. 대통령이 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대통령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목욕탕 갔다 오더니 그래. 여보 나 참 오늘 별꼴을 다 보내. 왜? 그랬더니 목욕탕에서 여자들이 얘기하다가 내 얘기를 하더라네. 보니까 내 얘기들이야. 그래서 이제 뭔 얘기가 들어봤더니 막 자기가 잘한다고 장목사님을 잘한다고 그러더라네.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 좋으시겠네요. 잘 알으셔서. 여기까지 나왔대. 그 말이 여기까지. 나는 근이하고 매일 자요. 너는 나를 잘하는데 내가 너를 잘하냐 그 말이. 물론 노래에 그런 노래도 있어.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그러나 인생이 왜 노력하는 줄 아세요? 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시작. 그가 나를 알 수 있도록. 그럼 내가 너를 아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대통령을 잘 알아. 문제는 대통령이 나를 잘 몰라. 나는 국회의장님 잘 알아. 국회의장님이 나를 몰라서 그러지. 나는 검찰총장님 잘 알아. 근데 검찰총장님이 나를 몰라서 그러지. 근데 사실은 나는 다 알아. 그들도 알고. 그냥 내가 여러분 입장에 서서 얘기해 주니라고 그런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인터넷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는 너는 뭐하냐? 그러는 너는 뭘 했냐? 지난번에요. 저기 뭐야 저 새만금 개발한다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것이 수입이 좋은데 왜 개발하냐 이거예요. 수입이 좋으면 왜 못 살아?
전라북도 인구가요, 내가 어렸을 때 400만, 500만 그랬었어. 450만, 400만. 지금 180만 명밖에 안 사는데. 다 나가고. 왜 그래요? 새만금 갯벌이 있는데 왜 못 살을까? 새만금 갯벌에서 낙지 잡는데, 뻘에서 낙지. 잡으면 못이여. 먹물 속에 뭐 들었다고 못 먹는 것을. 뭔가 의견을 내놓으면 그때만 내놓고 사라지지 말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도 똑같이 얘기하고 사과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주장을 폈던 것 용서해. 이렇게 사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장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 어떻게 말하고 들어가면 그만이요. 말하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전과 이후를 겸해서 얘기하라 이 얘기지. 이전과 이후를 겸해서. 이전만 얘기하지 말고. 말이라는 건 다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다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뭐 나라는 그만두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들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 의견이 역사 속에도 옳은 의견인지는 꼭 생각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네 박자. 그때도 옳고 나중도 옳으면 1등. 그때는 틀린 것 같은데 나중 옳으면 2등. 그때는 옳았는 것 같은데 나중 틀리면 3등. 그때도 틀리고 나중도 틀리면 4등. 자, 1등 시작. 여기는 뭐 복잡할 게 없어. 아주 복잡할 것이. 무엇이 기억이 나야 복잡하지. 참 간단히 여러분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되겠구만 그냥. 모르겠는데요. 대전에 대흥동이 좋은 곳이었어요. 대흥동이. 그때 나는 중리동에. 중리동. 중리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는. 리니까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동자를 붙인 것이지. 중리였었지. 상리, 하리 이게 시골이야. 다 리로 나가면 시골이야. 그때 대흥동 한 평을 팔면 중리동 여섯 평을 샀어. 그러면 여기 100평 팔고 나오면 600평. 1000평 팔고 나오면 6000평. 그런데 지금은 중리동 땅값이 대흥동 땅값보다 더 비싸. 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앉은 자리에 눌러 앉았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 이렇게 옮길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성장의 전략이더라는 거죠. 뭐 이렇게든 저렇게든 의견은 옳지. 그렇지만 나중에 역사를 회고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옳다고 옳지. 이 썩을 놈의 새끼야 교회를 그때 옮겼어 이놈의 새끼야 네 교회가. 그렇게는 주님은 얘기 안 하시지. 나야 인간이니까. 나야 인간이니까. 나라든 교회든 내가 내놓은 의견은 지금과 나중에 겸해서 책임질 수 있는 의견을 내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난 내 솔직히 뭐 모르겠어요. 목사님 뭐 날 모르잖아. 나도 목사님 잘 모르고. 오히려 목사님이 나를 더 잘 알지. 근데 난 솔직히 뭐 내가 목사님 비위 맞추고 무슨 뭐 목사님 뭐 입지 세우고 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못되면 목사님 잘못됐다. 장로님이 옳으면 장로님 옳다. 난 솔직히 그런 사람. 타협하고 그냥 편안하게 간 것도 지금은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도 결국에 잘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3번이요 그거 3번. 네? 그때는 옳은 것 같았는데 나중은 아니면 3번이요. 그때는 틀린 것 같아 나중에 옳으면 2번이고 그때도 옳고 나중에 옳으면 1번이고 그때도 행편없고 나중에 4번이고 그러면 목사님은 몇 번 같아요? 나는 요새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담과 하와 둘이 인류를 만들었다면 오늘 여러분 그런 도전 좀 어디 무인도에 둘이 들어가서 국가 하나 만들어버리세요. 어디 무인도에 내구간이 들어가서 올라리 꼬라리 계속하면 나오잖아. 그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그거더만 흑인 부족이 살았어요. 그 옆에 또 흑인 부족이 살았어요. 아, 그냥 사이좋게 살면 꼭 쳐들어가는 놈이 있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쳐들어가지고 그냥 싹 죽일 것 같지. 역사는 그렇지 않냐. 그 추장 아들 부인을 우물에 숨겨 여자 하나 애기하고 숨겨놨어. 그리고 다 포로로 붙잡혔는데 다 죽는 게 아니오. 그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새 식구가 다시 도망가서 또 부족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인류를 이루는데 여러 명이 필요한 게 아닐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있으면 돼.
그 둘이 뭐 하면 돼요? 버터플라이 이펙트. 자, 오늘부터 여러분은 이러고 삽시다. 계속. 네? 계속. 장로님, 나비집. 네? 계속. 지금 이 나비 한 마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는 별거 아니요. 그러나 둘은 인류도 만든다. 자, 그러면 소급해 올라가 보세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5천만이 사는 게 아닐 거 아니요. 그죠? 계속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그러지 두 명이 왔는지도 몰라. 두 명이 저쪽에서 중국 그쪽에서 해가지고 두 명이 그냥 그런 놈들 보기 싫으니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가다가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둘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이거 된 것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죠? 예. 두 사람이 국가를 만들고 두 사람이 인류를 만들었다니까. 뭔 효과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멘?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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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아브라함의 나비 효과. 자, 이제 아담과 하와에서 아브라함까지 오니까 인류는 좀 많아졌어요. 아니, 근데 그냥 막 우상 섬기고 이거 막 엉망이요,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저기다가 내 하나 제대로 된 믿음의 씨를 하나 두어서 내가 만들어. 그 믿음의 조상을 텐텅이 잡으라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내어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뭘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영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3절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무조건 축복만 하세요. 네, 그냥 축복을 해. 하고 축복 임하면 좋고 돌아오고도 좋고 저주해봐. 임해도 안 되지만 돌아오면 더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뭐만 해야? 네? 그냥 계속 축복만 해. 그냥 축복만. 그게 원리예요. 원리.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한 방에 막 난 게 아니오.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아벨이 또 죽어버렸네? 하고 셈을 낳았어요. 마디게 늘어나는 것 같으니 어느 날 다 퍼져 있더라고요. 아, 내가 세상의 형성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아기를 막 몇 수백 명 난 게 아니오. 이삭을 낳았어.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더니 확, 아, 인간사라는 게 마디게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돼 있더만. 오늘 여러분이 뭔 사업을 하다가 금방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게 마디지만 어느 날 확 되는 거예요. 마디다가. 아멘. 잘 들으세요. 문익점이라는 분이 중국을 갔을 때 보니까 중국에 뭐가 있어? 목화가. 아우, 이놈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좋겠어? 한국에.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면 곤란해.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붓속에다가 몇 개를, 세 개를 숨겨가지고 표 안 나게 왔어. 가지고 그런 걸 심었어. 또 하나가 죽었대야. 그 역사는. 근데 다 죽지가 아니에요. 그 역사라는 게. 라고 했어. 그러면 목화 씨 하나 심어가지고 그 다음에 목화 옷 만들어 입었대야? 아니요. 씨 받기도 지금 힘들어. 네? 심어서 뭐 목화고 뭐시고 뭐 받기도. 그렇지. 씨 받기도 힘들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나라에 뭐가 쫙깔려버렸어. 목화가. 그래가지고 목화 옷, 목화 이불, 목화 노래도 나왔잖아. 목화 밭. 인간사라는 게요. 처음이 힘들고 마디지 그다음부터는 그냥 쫙 그냥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게 나비 효과란 말이에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여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봤어. 왜 죽였냐? 그랬더니 히틀러는 무슨 민족이요? 게르만. 무슨 민족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게르만 민족인데 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세계에 심고 싶은데 다른 민족은 다 해낼 것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안 되는 거야. 똑똑해. 다른 민족은 돈을 주면 넘어가는데 이것들은 돈도 안 통해.
다른 민족은 미인계를 쓰면 넘어 이것도 미인도 안 통해. 다른 민족은 치우 누르면 이것도 둘이야. 이건 이랬다 되고 저랬다 되고. 그때 똑똑. 그러다가 히틀러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방법이 없다. 씨를 말려버리라. 그래서 다 죽인 거야. 무조건 유태인을 보면 죽여. 그래서 죽인 게 600만 명이야. 600만 명. 근데 그때 히틀러가 유태인을 멸종시키겠다고 막 죽여갈 때 한 역사가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을 멸종시키지 못한다. 굳이 유대인을 멸종시키기를 원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였어야 된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유대인이 몇 명이었으니까. 한 명이었으니까. 이삭. 그러니까 이삭만 죽으면 뭐가 끝나. 근데 그때 놔뒀더니 낳고 뭐를 한 거예요 이제. 나비 효과를 이루어서 세계 쫙 퍼져버리니 이제는 멸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한 사람 뽑아놨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믿음의 후손이 세상에. 하, 이제 하나 무시하지 맙시다. 서울에 교회가 많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째 아멘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 좀 그렇게 얘기하면 막 야물딱시 아멘 이렇게 아멘. 아유 난 솔직하게요 젊은 사람이 좀 좋아. 왜 그러냐면 뭔 매가리가 있잖아. 매가리가 어? 이게요 어른들의 장점은요 암이 걸려도 잘 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늙은 것처럼 암도 늙어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암이 빨리빨리 커야 죽이는데 그냥 암도 힘들으니까 설렁설렁 가니까 그냥 할아버지 오고 암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 죽지도 않아요 그냥. 가지고 그냥 암하고 그냥 친구 삼아서 가다가 오래가. 젊은이들은요 그냥 세포 분열이 빠르니까 암도 팍팍팍 해서 빨리 죽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뭔가 교회가 막 좀 젊어서 막 하면 하고 막 이 눈만 껌뻑.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르지. 여기만 다녀서 나는 금방 딴 교회에서 부흥이 오고 와서 보니까 그냥 아파. 내가 하나 그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설교가 참 재밌구나. 지금 그 나빗짓을 나는 하고 있는 거지. 참 설교가 재밌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는 줄만 알았다가 제 설교를 듣는 순간 어우 재밌는 거네 라고 인식을 내가 계속 바꿔놓거든. 지금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원체 좀 특이해서 그러죠. 내가 안 웃겨도 사람들이 날 보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웃어. 내가 안 웃겨도 자기가 나를 내가 얼마나 이 나라에 지금 행복 바이타민 웃음 전도사 어? 산소 같은 남자냐 그 말이요. 나는 지금도 내 마음속에는 날갯짓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이 날개를 더 강력하게 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복음을 심을까. 안전하서나 아주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도 전하지만 장사모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곱 가지 희생과 봉사를 겸한 삶을 실천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냥 걸어가도 마음속에는 항상 뭔 짓을 하고 살아 이렇게. 날겠지. 이게 날겠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날겠지. 우리 목사님은 하고도 남게 생겼어. 왜 어제 날개가 시원찮아요. 저발! 저! 장로님들이 뭐예요? 적게끔 붙들어줘봐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솔직히 저 목사님보다 훨씬 어려운 목사님도 더 잘하는데, 저 훌륭한 목사님이 날개만 좀 장로님들이 밀어주면 얼마나 더 잘하고 있어요? 신이 나가지고. 아멘? 아멘. 아이고, 저는 뭐 훌륭한 줄 아세요? 아이고, 나는요,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내가 축구 좋아하니까요. 설교하고 있으면요 조교 회원들이 문 앞에 오드바이 대고 따다당 따다당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끝나고 내려오라고. 왜? 중결승 올라갔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우승하자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래? 이 샤타는 몰라가라. 주일날 뭐놈은 축구냐 이리 하잖아. 근데 또 축도 끝나고 내려가서 가서 오드바이 타고 결승에 이겨놓고 와서 또 전용에 배우고 그랬다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있으면 난 쫓겨났을 거야 그때. 주일날 뿔 찼다고. 근데 참 우리 교인들이 훌륭한 건 부족한 목사를 기다려줬어. 참아줬어.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내가 모르니도 이런 교회 같으면 여론을 삼아가지고 어? 목사가 주일날 설교 끝나고 볼 차려. 그게 목사 맞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놈 목회를냐? 저건 그만두게 돼야 된다. 여론조 당해가지고 잘리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요새 재미가 없을까? 사람을 키워간다는 것이 부족하지만 참아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 아멘.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나라에 큰 지금 나빗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나빗짓을 하든 여러분도 지금 하나씩.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나비 만들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집에 갈 때 이러고 가세요. 너 왜 그러냐? 너는 지금 모른다. 한 달만 있으면 이 나빗짓이 지금 폭풍이 되어 성령의 폭풍이 되어 마가의 다락방 120명 성령 충만하면 전 세계 복음화 되죠. 지금 여러분이 120명만 돼 이게? 이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 우주 복음화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기도하십시오.